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예, 이혈이나 비만하라는 법 있나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려나? 예, 모르겠네. 공짜인가? 예. 무료 성격 유형 검사, MBTI 검사. MBTI 맞나? 모르겠네. 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아니, 별로. 소개는 할수 있어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엄청 그렇습니다. 예. 막 사색할 때가 많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예.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동의인 것 같고.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건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자, 볼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완전 동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약간 동의하는 것 같고.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한이 정도쯤인 것 같아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렇진 않아요. 너무 이렇게 논쟁에서 막 이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진 않습니다. 아,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막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당화시켜야 돼. 예, 이런 거 느낀 적이 많고.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아, 별로 그렇게 지금 살펴보니까 별로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아, 이 정도쯤은 하자. 자,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전혀 이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은 그런 지금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주목받으니까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사람이면 취직하고 있겠죠? 비동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비동의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세우진 않고 그냥 대충 좀 둘러보고 그런 좀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를 들어서 자주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열광하는 것들 이러한 감정을 내가 보면 아, 왜 저렇게 때로 몰려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렸겠죠. 돈이 자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할때 사람들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건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학문적 자리 이런 데는 더 진실하게 해야 되죠, 그쵸?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비동의. 업무 스타일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니, 좀 그런 쪽이 강한 것 같고.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심지어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교 모임 싫어합니다. 예.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맞는 것 같고. 자, 다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매번 흥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의, 그렇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장흥으로 제가 이사를 왔으니까 이거 완전 동의.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이런 경우에 제가 초조해하기 시작하죠.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동의하네요. 동의에 가깝습니다. 아, 이쪽, 이쪽, 이쯤으로 하자. 착하게 성장한다. 좀 창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한테 왈가왈부 하는 것을 있어서 가장 싫어해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거 현실 세계와 사건? 아니,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 직장 사람들과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뭐 긴장하고 불안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중간, 이게 딱 중간인데 진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뭐, 그렇죠.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예,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전혀 싫어합니다.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작가이고 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짧은 여편 소설 쓰는 것들을 굉장히 낙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것도 중간에 해야겠지? 일관되게 하려면? 그쵸? 다음에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이거 다 이 정도쯤인 것 같다.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저는. 예.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에키스텐스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예, 실존주의죠. 좀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까미 같은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적.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실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가 늘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퍼할 때는 뭐 문제를 처리해주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술 하나 사주고 듣고 뭐 이런 거 그죠? 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 보통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동의로 해야 되겠죠? 우리 항상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저는 일정표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는지 아닙니다. 저는 저기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가지고 그냥 다시는 가기 싫은 경우가 많죠. 예.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야.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예.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동의를 하고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예. 아이디어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논문할 때도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굉장한 몽상가라고 생각해요. 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되게 걔는 이게 틀렸네.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침착하지 못하고 긴장을 합니다. 예.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경험에 거의 의지하지 않나요?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전혀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든 저는 저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이죠. 그 비동의. 이 정도 되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네요. 저는 약간 불안신경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권력을 쥐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이 아예 없는 것을 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겠죠? 한 이 정도 되겠다.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또 피아노 치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거죠.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할 경우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고 싶은데, 뭐, 떠밀려서 과대표되거나, 뭐 하거나 한 적이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답하자.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자, 그럼 뭐냐, 나. 저는 내향형, 논리적인 사색가 스타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는 직관형, 현실보다는 직관을 중요시하고, 본성은 좀 약간 그래도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전술, 탐색형, 계획하는 것보다 탐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아는 신중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격 유형, 논리적인 사색가, 과거에서 배우되 현재에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네요. 사색가형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이다. 이는 그들 자신도 매우 반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색가형 사람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들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평범함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유형의 사람은 그들이 가진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믿습니다. 보통 철학가나 사색가, 몽상에 빠진 천재 교수로도 많이 알려진 이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성격과 비교해서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이다. 연구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정확한데? 이들은 사건이나 사물의 어떠한 일련의 연속성에 관심이 많으며, 사람들의 언행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집어내 트집 잡는 것을 즐기는데, 이는 거의 취미 수준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어야 한다. 이는 이들이 솔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생각이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 이런 거. 그래서 이들은 상대방을 실질적인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이론을 펴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거 되게 이렇게 보면 폭압적이네요. 그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그죠? 자기가 상대방을, 그죠? 이렇게 공감의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죠?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사색가형 사람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낱낱이 파헤쳐 독창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더 열성적이고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 이들에게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따위를 제출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저 예전에 사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무 같은 거 시키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진짜 막 윗사람들이. 아, 진짜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이런 거막 보고서 쓰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나는 저는 그냥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할수 있는 것 같아서 교수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행정적인 거 시키면 아주 그냥 못 견딥니다. 그죠? 이 성격 유형의 사람은 실질적인 하루하루 업무나 유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들은 통찰력 있고 편향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지혜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 이런저런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이들은 한시도 쉼없이 생각에 몰두한다.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뜰 때조차도 쉴새 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막 오늘은 무슨 글 써야 되나, 이런 거. 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논쟁과 생각으로 수심에 가득 차 보이거나 혼자 동떨어져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혹은 친밀한 관계에 이들과 있을 때면 편안하고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이들과 있을 때는 극도로 수줍어하며 만일 이들이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이론이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가벼운 농담에도 호전적인 태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대화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이는 가장 최근 정립한 이론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모두 설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상대방이 그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하지 않은 채 대화를 다른 주제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고도로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일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이나 감정에 치우쳐 사고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이들의 사고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 작동법을 창의적으로 사고하되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설명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색가형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그거네. 창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감정 망치가 이들의 사고 방식에 회방 놓는 것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을 보면은요, 제가 쓰는 소설들 보면 대부분 어떠한 강렬한 감정의 세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떤 풍부한 지식과 호기심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 연관 관계, 인과성 이런 것들이 플롯의 중점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은 이렇게 감상주의를 전혀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술작품이건 뭐건 신파, 이 감상주의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이러한 신파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죠.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무슨 인셉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 이런 거 좋아해요. 지적인 거죠.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신.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십시오. 이거는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죠? 또한 이들은 다른 이의 감정 섞인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정신적, 정서적인 위로나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색가형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감성적인 성향의 사람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소름 돋는다. 이러한 이들의 성향은 나아가 저녁 모임 계획이나 결혼 준비와 같은 기타 사회적 만남이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나치지만큼 독창성과 효율적인 결과를 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결혼한다 그러면 계좌 찍어 안 올 거야 그러면 왜 가야 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특이한 놈이죠. 사이코죠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막 애들 100일 잔치 한다 그러면 야 뭐 그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너희도 왜 하냐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 지금 하면서 애 100일 잔치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지 그걸 왜 보여주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제가 꾸짖고 그랬거든요.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은 계속해서 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실패하기 전까지는 강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엄청난 실패를 하고 지금 밑바닥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그런데 자연으로 와서 드디어 위안을 찾았죠. 저는 사색가형 사람은 혹 자신이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좀 이따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사이트나 야 이거 뭐 사색가에 속하는 유명인. 오, 아인슈타인, 야, 빌 게이츠, 앨런 페이지, 야, 좋아하는 사람이네.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 다음에, 파스칼.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유턴, 스탠리 크라우치, 모르겠다. 게임 오브 스론, 몰라, 이런 거.
로드, 배우, 오, 매트릭스, 알렉산드 마혼, 마셜프, 플링크먼, 또 빅뱅 시어리에서 나오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벤져스, 헐크, 잭 라이언,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계속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야, 이 사이트 좋다,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거 여러분 그냥 강점, 양점 이런 거 그냥 어디 좀 그 그냥 이런 것만 봅시다. 네. 위대한 분석과 추상 사상이다. 상상력과 독창성이 있다. 자, 과학자였으면 좋았겠는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어, 그렇구나, 그렇죠. 열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 그다음에 정직하고 직설적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역시 약점은 뭐냐? 매우 사색적이다, 사적이고 이제 철회라는 거는 이제 좀 내성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저거죠. 그런 거 싫어하고, 침입에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둔감하고, 그렇죠? 감정에 둔감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마음이 약간, 그죠? 어. 야, 사회 문제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연결, 뭐, 규칙, 연대 같은 걸 잘 못하고, 이런 거죠? 그죠? 어. 그런 게 있고, 낭만적인 관계.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성, 뭐, 이런 건가? 여성, 남자, 이런 거? 어. 좋은 아내는 행복.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관계가 발전에 따라서 저 논리학자들의 일상적인 표현도 놀랍도록 간단하다. 그래서 선물이나 놀라운 복잡한 사회 계획, 뭐 데이트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지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네. 정서적 파악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런 게 좀 있고요, 그쵸? 그런 게 있고, 내면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쵸? 그래서 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제 거니까 제가 나중에 이건 뭐 저만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밑에다가 댓글로 해놓거나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